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에 관심을 받는 말레나. 이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그녀는 땅만 보며 걸어가는데 과연 말레나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말레나. 그녀는 이 지역에 제일 가는 미녀인데요. 어린 아이들조차 그녀를 보기 위해 사생팬처럼 따라다닐 정도이죠. 그와는 다르게 말레나는 이런 시선이 불편한지 항상 땅만 보며 걷습니다. 이런 말레나라는 여자를 처음 보게 된 소년 레나토만은 매혹적인 그녀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날 새벽 몰래 집을 나와 말레나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담을 넘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몰래 그녀를 훔쳐보는 레나토만. 사실 말레나는 결혼을 한 유부녀인데요. 전쟁으로 인해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면서 잠시 혼자가 된 상태이죠. 이런 그녀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 마을 남자들은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마을 여자들은 그런 그녀를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죠. 심지어 안 좋은 소문까지 만들어내며 그녀의 평판을 깎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피곤한 말레나는 오늘도 땅만 보며 걸어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말레나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큰 충격을 받게 된 말레나. 남편의 애도 행사에서도 그녀는 땅만 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 마치 진짜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실을 아는지 말레나는 외출을 점점 더 자제하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집 밖을 안 나오자 남자들은 대놓고 그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죠. 며칠 후 말레나가 잘 있는지 궁금한 레나토만은 또다시 말레나의 집을 훔쳐보러 가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 낯선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레나에게 마음이 있는 듯 그녀에게 입을 맞추는 남자. 그때 하필이면 이 남자가 그녀를 스토킹적으로 좋아하는 남자와 마주치게 되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남자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온 마을에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졸지의 유부남과 불순한 관계를 가진 여자가 되어버린 말레나. 아무 죄가 없는 말레나는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죠. Siete o siete mai stata la sua fidanzata? Come posso essere fidanzata di uno sposato? 유부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말레나. 하지만 판사는 계속해서 그녀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Che cosa avete fatto? E dopo che vi ha consegnato la medicina e il tenente Cadei, che tipo di relazione intrattenevate? 심지어 그녀와 좋은 감정을 나누던 남자는 이 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게 되는데, Ecco la sua colpa, la bellezza è da qui. 다행히도 그녀를 열정적으로 변호를 해준 변호사 덕분에 그녀는 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날 저녁, 순수한 기념으로 파티를 하는 두 사람. 레나토만은 또다시 그들을 훔쳐보는데, 그 순간 변호사가 허락도 없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원치 않은 관계까지 그녀에게 요구하는 변호사. 말레나는 계속해서 거절하지만,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일도 하지 못하게 된 말레나는 결국 돈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에게 당하게 되죠. 그날 이후 말레나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던 변호사는 그녀와 결혼까지 하려 하는데, 변호사의 엄마가 말레나를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결혼은 어그러지게 되죠. 그 후 말레나가 더 쉽게 보였던 건지 그녀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못 걸던 남자들까지 그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말레나는 시선을 신경 쓸 겨를 없이 굶주림에 몸이라도 팔아야 할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폭격기로 인해 마을이 숙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공격으로 인해 말레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전쟁으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를 모두 잃게 된 말레나. 이로 인해 벼랑 끝에 서게 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대로 결국 자신을 몸을 파는 여자처럼 바꿔버리게 되죠. 머리도 짧게 잘라버리고 붉게 염색을 하며 립스틱도 진하게 발라 자신의 모습을 180도 바꿔버린 말레나.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을 여자들의 질타는 더 심해지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 질타를 즐기는 듯 꿋꿋하게 서서 그들을 바라보죠. 말레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군들과 어울리며 몸을 파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소문은 사실이 되고 사람들의 질타는 점점 더 거세지게 되죠. 그러던 와중 다행히도 전쟁은 독일군의 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군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그녀를 끌고 나와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는 마을 여자들. 심지어 그들은 그녀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잘라버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레나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에도 그 누구조차 그녀를 도와주지 않죠. 결국 그로 인해 쫓기듯 기차를 타고 이 마을을 떠나게 된 말레나. 그로부터 얼마 후 충격적이게도 말레나의 남편이 살아 돌아오게 되는데 다들 찔리는 게 있는지 그 누구도 그에게 말레나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려 하지 않죠. 결국 미국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말레나의 남편. 하지만 미국군은 그녀의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남자는 다시 밖으로 나가 말레나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는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폭력으로 답하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레나토마는 자신이라도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느꼈는지 용기를 내어 그에게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Ma non trovo altri modi per farvi sapere che sono l'unico a conoscere la verità su vostra moglie. È meglio così. Quello che si sente dire in giro sono solo cattiverie. Poi sono successe tante cose, è vero. Ma a quel tempo, in fondo, voi eravate già morto da un pezzo. L'ultima volta che l'ho vista era sul treno per Messina. 그 편지를 보게 된 말레나의 남편은 그녀를 찾아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 후 말레나를 찾은 남편은 그녀와 함께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으로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말레나는 처음 모습처럼 다시 땅만 보며 걸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질투의 대상으로 시샘하던 여자들은 갑자기 말레나를 향해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녀를 때렸던 여자들도 무엇 때문인지 그녀를 향해 친절을 베푸는데 낯설지만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말레나. 그런 그녀를 레나토마는 멀리서 지켜보고 그녀에게 행운을 비는 소년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 모든 이들의 욕망과 질투의 대상이 된 말레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레나. 매혹적인 외모로 인해 땅만 보고 걸어도 소문이 생기는 말레나를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영화였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과 시기로 인해 한순간에 평범한 여자를 몸을 파는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됐네요. 처음으로 주인공이 그 후에 제발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었던 이 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